15차 시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자일 회고 절차와 기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프린트 완료 후에 성공적이었던 부분과 실패했던 부분을 팀 전체가 회의를 통해 공유하고 팀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활동을 애자일 회고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스프린트 주기가 4주인 경우 스프린트 계획 회의는 4시간씩 8시간이 할당이 되었고요. 리뷰와 회고는 각각 4시간과 3시간이 할당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주간의 스프린트 주기의 경우는 대략 절반 정도, 즉 스프린트 계획 회의는 4시간, 그리고 리뷰는 2시간, 그리고 회고는 1시간 정도의 기준을 맞추시면 적당합니다. 우리는 이터레이션 동안 팀이 이뤄온 방식과 결과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면서 개선할 점을 찾고 다음 이터레이션에 보다 나은 팀이 되기 위해 개선사항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터레이션 동안에 제품을 개발해서 기능이 추가된 제품을 전달하고 나면 회고가 시작되는데요. 회고를 위한 사전 준비, 그리고 데이터 모으기, 통찰 이끌어내기, 그 다음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 마지막으로 회고 마무리하기. 과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터레이션의 시작점에서 새로운 시도와 개선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이터레이션과 회고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상호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회고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고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합니다. 이터레이션에 대한 감상 공유, ESVP, 체크인과 같은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모으기입니다. 좋았던 점, 나빴던 점, 학습 매트릭스, 화남, 기쁨, 슬픔, 팀 만족도 그래프 등과 같은 기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통찰 이끌어내기인데요. 점투표가 가장 간단하기도 하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인데요. 여기서는 익젝트한 목표 기준을 수립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고를 마무리하는데요. 회고 마무리를 위해서는 회고 활동에 대한 회고, 서로에게 감사, 팔로워 구하기 등의 기법이 존재합니다. 이어서 애자일 회고 기법을 실습도 할 겸 15차 시에 걸쳐서 진행한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강좌에 간단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수업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부터 8차 시까지는 애자일과 스크럼이 무엇인지, What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의 개요, 스크럼 맛보기, 스크럼 팀과 백로그, 스프린트 계획과 추적, 그리고 스프린트 속성과 원칙에 대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스프린트 리뷰와 회고, 스크럼과 XP의 결합, 애자일 프로젝트 실습을 통해 애자일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공부했습니다. 9차 시부터 15차 시는 애자일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하우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는데요. 먼저 9차 시부터 11차 시에서는 애자일 방법론 적용의 핵심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으로
MBTI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과 팀 플레이, 팀 구성원 이해를 위한 MBTI 활용, 애자일 팀 빌딩을 위한 MBTI 활용 방법 등을 공부했습니다. 이어서 12차 시부터 14차 시는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애자일 적용 사례를 들어 그 절차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로써 애자일 방법론이 중소규모, 대규모 분산 프로젝트는 물론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닌 운영 및 유지 보수 혹은 소통과 협업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강좌에 대한 회고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 준비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ESVP 기법을 활용할 텐데요. 타임박스는 10분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ESVP의 의미가 각각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번 수업에 대한 회고에 임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이 가운데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E는 탐험가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직관을 쉽게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가능한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자세일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S는 쇼핑하는 사람으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둘러보고 그중 유용한 아이디어를 취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V는 휴양객으로 현재 회고에는 흥미가 없지만 매일 반복되어 지겨운 일상에서 잠시 떠나 있는 행복을 느끼는 자세이고요. P는 죄수로 억지로 앉아 있다고 느끼고 차라리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듯 애자일 회고의 사전 준비 결과로 전체 팀원의 태도가 ESVP로 나오면 그 결과물을 칠판에 붙여 전체 팀원이 알도록 합니다. 회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보다 심도 있는 대화로 진행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E나 S를 많이 끌어내어 긍정적인 방향을 서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단계인 데이터 모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학습 매트리스 기법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박스는 30분입니다. 화이트보드에 X축과 Y축을 그리고 왼쪽부터 잘된 점, 나빴던 점, 고칠 내용, 그리고 기타를 적습니다. 진행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팀원들에게 설명하고 20분 동안 자유롭게 화이트보드에 와서 이번 이터레이션에 대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적도록 합니다. 학습 매트릭스를 작성할 때에는 고칠 내용이 다음 이터레이션에 적용 가능한지 팀 스스로에게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팀 스스로 이슈 및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 조직화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이번 수업 회고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번 수업에서 잘된 점, 나빴던 점, 고칠 내용, 기타 사항 등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모으기가 끝나고 나면 세 번째 단계로 통찰 이끌어내기에 들어갑니다. 타임박스는 10분입니다. 점 투표를 이용할 텐데요. 먼저 점 스티커를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참가자들에게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고요.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그리고 가장 방해가 되었던 것을 우선순위화 하도록 합니다. 순위가 높은 순으로 두 건에 대해 직접 스티커를 붙여서 투표하도록 하고요. 표가 많이 있는 도움이 된 내용과 방해가 된 내용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도움이 된 내용은 어떻게 더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된 내용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15분간 토의하도록 합니다. 결론은 각 토의 그룹의 대표가 발표하도록 합니다. 통찰 이끌어내기가 완료되고 나면 네 번째 단계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에 들어갑니다. 타임박스는 20분입니다. 이그젝트한 목표 기준 수립 기법을 활용할 텐데요. 먼저 이그젝트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익사이팅하고 어세서블하고 챌린징하고 타임리한 그러한 목표인데요. 모두에게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주면서 성취 결과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는 도전적이고 그다음에 기한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분간의 시간을 주고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다음 이터레이션 동안 무엇을 하면 도움이 될지 토의하도록 합니다. 그룹별 토의 결과를 각 그룹의 대표가 발표하도록 합니다.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나면 다섯 번째 단계로 회고 마무리하기에 들어갑니다. 타임박스는 10분입니다. 먼저 플립차트에 T자 형태의 표를 그리고 제한 시간을 알려줍니다. 이번에 진행한 회고에 대한 잘된 점과 변화를 위한 제안을 마음껏 말하도록 유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견을 준 사람들의 피드백에 감사하면서 더 발전시킬 것과 변화시킬 것을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애자일 회고 5단계를 둘러봤습니다. 강의 교재 마지막 장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 이번 강좌에 대한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수업 회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애자일 회고는 이터레이션 동안 팀이 일해온 방식과 결과물에 대해 팀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개선할 점을 찾고 다음 이터레이션에 보다 나은 팀이 되기 위한 개선 사항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전 준비하기, 데이터 모으기, 통찰 이끌어내기, 무엇을 할지 정하기, 그리고 회고 마무리하기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번 강좌는 애자일 초급, 중급자를 대상으로 근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크럼과 XP의 결합에 기초한 주요 실천법의 핵심 내용을 적용 사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15차 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